이 예산을 필요할 때마다 검찰 대검에서 요구를 하면 그때마다 사용처와 용도를 밝히게 하고 그때 내려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관행이 검찰이나 법무부나 똑같이 검찰이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법무부가 예산이 딱 편성되면 그냥 다 가져갔던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스타트업의 심층 분석. 예, 오늘은 요즘 특활비 때문에 시끄럽죠. 그래서 특활비가 무엇이고 특활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 플레이가 심각해졌죠. 뭐 추미애도 받았다. 이거는 진짜 그들이 들치게 하기 위해서 물타기 하는 거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윤석열이 그랬죠. 저는 뭐 법무부 장관에 저는 부하가 아닙니다. 그랬죠.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특활비라는 거는요, 검찰청의 예상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장 핵심적인 거는 특활비는 검찰청의 예산이 아니다. 특활비는 법무부의 예산이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에 필요한 예산 경비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얼마, 어느 부서는 얼마, 그래갖고 기재부에서 전체 부처가 1년 동안 필요한 돈들을 다 받은 다음에 그 예산을 심사하고 그래서 각 부처에다가 돈을 내려다 주는 것이죠. 결국은 특활비는 법무부 예산이에요. 그 법무부의 예산을 검찰청이라는 외청에다가 내려주는 거예요. 그쵸? 당연히 법무부가 예산을 받아서 외청인 대검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부하야. 돈을 가진 자가 위에 있는 거야. 조직 깡패들 중에 내가 보스인데 내가 밑에 애들한테 돈을 받아? 말도 안 되지. 상하 관계는 당연히 돈을 내려주는 쪽이 위 상급자인 거야. 그래서 이 특활비의 예산 편성만 봐도 당연히 법무부에서 외청으로 돈을 내려주는 것만 봐도 당연히 이거는 부하가 맞아요, 원래. 어? 상하 관계가 맞습니다. 지금, 결국은 여태까지 관례대로 받아간 거죠, 대검에서. 여태까지 대검이 관례대로 돈을 받아가서 쌈짓돈 같이 쓰면서 오히려 법무부가 받아갔다고 언론 플레이를 윤석열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관례대로 특활비를 받아갈 수 있었던 것은 법무부나 검찰총, 대검이나 지네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 법무부도 자기 선배들이 다 법무부 장관하고 있고, 법무부 감찰부도 자기네들이 잡고 있고, 법무부 검찰국도 자기네들이 잡고 있고, 그러니까 법무부가 돈을 받으면 검찰이 자기네 돈이라고 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돈을 받아갔다 이거는 언론 플레이 하는 거예요. 뭐 되치기 했다. 뭐 자살골, 추미애의 자살골, 되치기 당하다. 부메랑 당하다. 이거는 검찰이 흘려주는 정보, 언론이 오히려 정반대로 지금 기사를 쓰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법무부에는요. 원래 법무부거나 검찰국 검사도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그들은 관례였고요. 만약 떳떳하다면 2018년도에 만든 특활비 지침에 따라 공개하고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번 윤석열의 윤석열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자기 돈 같이 쓴다라고 했던 게 바로 추미애 장관이 국감에서 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법사위원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즉각 법무부와 대검을 특활비를 검증하겠다라고 해서 간 거죠. 이게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얼마나 정치적이고 얼마나 언론 플레이를 잘하냐면 그런 법무부의 특활비 감찰이라는 어떤 추미애 장관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윤석열이가 뭐라 그랬어요? 적극 협조하라. 들었어요? 다들 들었죠? 윤석열, 법무부 감찰, 특활비 감찰 지시 하니까 모든 언론은 적극 검토, 적극 협조하라. 윤석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 진짜 묻고 싶은 게 윤석열은 검찰들에게 적극 협조하라 그랬어. 대검에게 적극 협조하라 그랬는데
이번에 사실상 민주당과 법사위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감찰을 하려고 했냐면 2018년부터 2020년 10월 2018년부터 2020년 10월 그러니까 이 왜 2018년이냐면 2018년부터 특활비 지침이 새로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특활비 지침에 따라서 검찰이 특활비를 제대로 사용했냐를 검토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자료를 달라라고 했 거예요. 근데 어때요? 4개월치 줬어요. 언제 4개월치를 줬냐? 2020년도에 4개월치를 준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추미애를 겨냥한 거죠. 이해가 가세요? 추미애 장관이 2018년부터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2019년 1월 거의 2019년 1월 올해 2020년 1월에 추미애 장관님이 추미애 장관님이 그 법무부 장관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2020년 자료 4개월치를 준 거는 2020년 1월부터 추미애 장관이 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낸 거예요. 굉장히 나쁜 놈들이죠. 그 전에 2018년 1월부터 대검에서 써있던 돈들을 밝히라고 했더니 엉뚱한 2020년 4개월 자료만 낸 거예요. 요까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드리고 싶고 열린공감TV 홍보 좀 해주세요. 윤짜장 관련 그거는 열린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가서 하라 그래. 여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야. 미안한데 여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니까 그건 열린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가서 홍보해달라 그래. 거기 열린민주당 지지자 방송 많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쟁점 사안이 뭐가 있냐. 특활비 현금 사용 가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요. 현금 특활비는 현금 사용 가능 명목인데 경우에 따라서 불투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요. 특수수사 활동용 특활비의 정식 명칭은 특수수사 활동용이에요. 부서, 기관, 운영비. 근데 이 특활비라는 건 뭐다? 특수수사 활동용으로 써야 되는 돈이에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특활비, 특수수사 활동에 쓰는 돈. 특수수사는 어떤 수사를 얘기하냐? 사건 수사나 정보 수집. 사건 수사나 정보 수집을 해야 되는 특수수사 활동용인데 얘네들이 이런 용도의 돈을 어디다가 썼냐? 부서, 기관, 운영비로 썼다는 거예요. 때로는 경려비로 썼다는 거예요. 그럼 용도에 맞게 쓰지 않은 거죠. 그렇죠? 지금부터 제 방송에 방해되는 다른 TV니 그런 얘기하면 다 차단해버리세요. 얘네들이 사건 수사나 정보 수집에 써야 될 돈들을 부서 기관이나 운영비, 경려비로 썼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이 되치기 하는 거 있죠? 법무부가 10% 쓰는 특활비가 청와대 상납이다. 아주 나쁜 프레임이죠. 과거에 법무부가 대검에다가 돈을 내려줘요. 법무부가 대검에다가 올해의 대검 특활비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왜 대검에서 법무부에 10%의 돈을 주냐? 대검에도 검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검에도 검사가 있어요. 대검에 검사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대검에 검찰국이 있어요. 대검에 검찰국이 있습니다. 그 검찰국들에게 자연스럽게 대검에서 관행이에요. 지네들이 원래 대검이나 한마디로 대검이나 법무부나 똑같은 검찰들이 다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내려준 돈을 다시 대검에서 법무부 감찰국에 있는 자기들 식구들에게 돈을 줬던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과거에 법무부나 검찰이나 한 통속이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대검에게 돈을 내려주면 그 대검이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을 챙기기 위해서 돈을 내려올려준 거예요. 지네끼리.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과거에 국정원 특활비를 박근혜 정부에서 상납받았다라고 했던 것 같이 검찰의 돈을 법무부가 상납받았다는 프레임을 씌웠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팩트도 잘못됐어요. 법무부가 예산 편성을 해서 기획재정부에 올리죠. 그렇죠? 법무부가 예산 편성을 해서 기획재정부에 올립니다. 그렇죠? 이 법무부가 그러면 돈을 쓰는 데가 있어요.
법무부는 어디다가 돈을 쓰냐? 검찰국이 있죠. 그 다음에 교정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무부가 예산 편성을 검찰에다가 내려주는데 검찰이 그러면 어디다가 돈을 얘네들이 하냐? 검찰국과 교정국. 이 돈이 10%를 쓰였다. 법무부 장관은 그러니까 핵심이 이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특활비를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하죠. 근데 법무부에서 특활비가 추미애 장관은 특활비를 전혀 쓰지 않았다. 이거는 법사위에서 밝힌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특활비를 감사하겠다라고 윤호중 위원장이 얘기를 했고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바로 잡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법무부가 검찰에게 돈을 내려보낸다. 요것도 바뀌어야 되는 관행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재부에서 각 부처에다 예산을 내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법무부에 총 예산을 내려주잖아요. 원래 예산은요. 여러분들 그 공무원들은요. 이 기재부가 법무부에게 예산을 내려줄 때 필요 시기에 따라 지급하라고 해놨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재부가 처음에 법무부,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예산을 짜서 각 부처에 돈을 내려주잖아요. 모든 부처가요,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라라고 돼 있는데, 여태까지 법무부도 검찰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법무부에게 예산을 주면요, 그거를 그냥 통째로 줬던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원래 예산이 내려오면, 원래 예산이 법무부에 내려오면,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 예산을 필요할 때마다 검찰, 대검에서 요구를 하면, 그때마다 사용처와 용도를 밝히게 하고, 그때 내려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관행이 검찰이나 법무부나 똑같이 검찰이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법무부가 예산이 딱 편성되면 그냥 다 가져갔던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잘못된 거죠. 검찰은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혀야 되죠. 원래 필요 시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게 맞지만 법무부나 검찰이 여태까지 한 식구들이었기 때문에 법무부가 예산 들어오면 그대로 그냥 대검에 내려줬던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오늘 어날바에서도 얘기했잖아요. 2017년도에 그때 여러분들 유명한 그 돈봉투 만찬 사건, 그렇죠? 돈봉투 만찬 사건이 어떤 거예요? 안태근 검찰국장이 서지원 검사, 누구죠? 서지원 검사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안태근 검찰국장. 안태근 검찰국장은 누구예요? 이런 안태근이 우병우 사단의 안태근이가 법무부에 있는 거예요. 검찰국장은 법무부 소속이에요. 법무부에 검찰국장이 있었고 한마디로 안태근이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법무부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갔던 거고 이영렬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은 검찰의 대표로 식당에 모여서 검사들끼리 돈봉투 만찬 사건이 벌어진 거죠. 법무부 대표로 안태근 근데 검찰이죠. 그 다음에 이영렬 중앙지검장. 그래서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그러니까 오늘 김지민 변호사님이 좋은 얘기 해줬잖아요. 크로스로 돈을 준다.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당연히 법무부의 감찰국에다가 돈봉투를 나눠주고 뭐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수고한다 이러면서 돈을 나눠주고 안태근이는 법무부 소속의 감찰국이 중앙지검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줬다 이렇게 크로스를 해줬다 라고 여러분들이 뭐 인당 100만원에서 특활비 여러분들 이게 특활비입니까? 이건 그냥 격려금이잖아요. 그럼 자기 돈을 줘야죠. 왜 국민의 세금 특활비가 뭐예요? 특별수사 자금이잖아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자기네 마음대로 격려금으로 사용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은 엄연한 횡령이고 배임이에요. 배임 횡령이죠. 돈을 국가의 세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배임 횡령죄고 국고 손실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총장 중앙지검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여태까지 이런 돈들을 대부분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대부분 격려금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들은 박봉이지만 어마어마한 돈들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2009년에 우리 김지민 변호사님이 이것도 말씀해 주신 거죠. 김준규 검찰총장이
2009년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명박 때예요. 이명박 때 김준규 검찰총장이 자기는 경력금을 검찰애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11년에 검사장들을 소집을 해요. 검사장들을 소집해서 경력금을 200에서 300을 나눠줍니다. 응? 그리고 여러분들 검사들 무슨 워크숍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검사들 무슨 워크숍 그런 거 많이 들었죠? 검사장들 워크숍 무슨 워크숍 그거 다돈 날라주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워크숍 하면 무슨 단체가 단합대회 하고 무슨 업무상 뭐그 플랜 짜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검사들의 워크숍은요 대부분이 경력금 받는 자들이 자리들이에요. 그러면 대검에서만 안 밝힌다. 그쵸? 오늘 저는 대검에서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검에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특활비 공개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대검에서 안 밝히냐라고 얘기했더니 수사 기법이 탄로난대요. 아니, 특활비 쓰는 거랑 수사 기법 쓰는 거랑 뭔 말인데? 어? 기가 막히죠? 돈 출처를 밝히라. 돈 어디다 썼는지 밝히라고 하니까 수사 기법을 밝혀야 돼서 비밀상 탄로난대요. 이게 말이야? 어?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 어?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한번 우리 따져봅시다. 법사위에서 오후 어제 9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법무부와 대검의 특수활동비, 특활비를 여러분들 검증을 했습니다. 정보 및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보통 사건 수사, 정보 수집에 대해서 쓰라고 내려준 돈이에요. 유일하게 여러분들 그러면 이 특활비는 누구만 알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 뭐냐? 이 특활비의 사용처를 검찰총장밖에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태까지 몰랐는데 우리 아이엠피터님이 이 검찰총장 특활비의 집행 구조에 대해서 나왔는데 대검의 운영 지원가라고 있대요. 대검의 운영 지원가에 윤석열이가 전화를 합니다. 야, 뭐 오늘 좀뭐 현금 뭐한 1억만 좀 갖고 와봐. 그런데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현금 한 1억만 좀 갖고 와봐. 그러면 비서가 현금 1억을 들고 온대요.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윤석열이 현금 1억만 갖고 와 그러면 비서가 갖고 와서 잔액 쪽지랑 돈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법무부에 배정된 돈이 얼마냐? 법무부에 배정된 돈이 총 93억 6,700만 원이에요. 이중 대략 10%에 해당하는 10억은 법무부, 그것도 법무부에서 쓰는 게 아니라 법무부 검찰국. 법무부 검찰구에서 사용하고, 이 법무부 검찰구에서 사용하는 것은 법무부에도 교정 있죠. 재소자들 교정, 뭐 시설, 복원, 뭐 이런 거 있죠. 법무부 검찰구과 그다음에 교정국 두 군데에서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배정이 되는 거예요. 93억 6,700만 원이면 거의 한 85억에서 86, 7억은 84억은 대검에서 다쓴 거예요. 검찰총장은 특활비를 대검 및, 그러니까, 총장이 모든 특활비를 관리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대검에다가, 돈을, 와서 받고, 때로는 대검에서 검찰청, 일선 검찰청, 뭐, 동부지청, 서부지청, 남부지청, 이런데 검찰청에 돈을 내려보내요. 구조를 알겠죠? 대검에, 법무부가 대검에다가 돈을 주면, 대검은 총장의 말을 듣고, 일선 검찰청에다가, 돈을 내려줘요. 대검 부서는 대부분 대검 부서별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뭐 동부지검 이런 지검은 매달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5천만 원 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웃긴 게 있죠. 서울중앙지검은 매월 5천만 원 이상 받는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엄청난 조국 장관과 그 조국 장관과 그 주변을 털 때는 엄청난 서울중앙지검에서 돈을 썼겠죠. 근데 올해는 이성윤 지검장이 오고 나서는 서울중앙지검에 돈이 거의 반 정도로 줄었대요. 왜 줄었나라고 하니까 대검에서 하는 말은 특별한 사건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왜 중앙지검에서 올해 특별한 사건이 없었어요? 검언 유착 사건 엄청난 큰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수사하는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걔네들 눈에는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보다, 그리고 검언 유착의 사건보다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의 사건이 더 커 보인 거죠. 여기서 대검의 입장만 봐도, 아, 얘네들이 볼 때는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 훨씬 크게 보였겠구나. 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올해 서울중앙지검에 더욱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죠. 검언유착, 라임,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이라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엄청난 금융범죄들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중앙지검에 돈을 반토막 내는 게 윤석열이고 자기가 그나마 자기 측근들이 있는 지청이나 어떤 그 지검에다가는 엄청난 특활비를 내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 이 돈이 검찰총장만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는 현재의 구조상으로는 검찰총장밖에 알 수 없대요.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가져오라고 지시를 하면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돈과 잔액이 적힌 쪽지를 비서에게 전달하고 검찰총장은 돈을 받고 특활비 전액 잔액이 적힌 쪽지를 파쇄를 한다고 합니다. 검찰총장 비서와 운영지원과 서기관은 특활비 규모와 잔액은 알고 있지만 실제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누구다? 검찰총장이에요. 응?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추미애 장관님이 대단하십니다.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내년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가 직접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지급하도록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죠. 대단히 바람직한 방법이죠. 어? 법무부가 내려주는 돈을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쓰고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앞으로는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각 지청이나 각 지검에서 필요한 돈을 법무부에 요청해라. 그러면 요청하면 그거에 맞게 돈을 배정해 주겠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태까지는 검찰 특활비를 미리 한 번에 몽땅 시작과 동시에 내려줌으로써 검찰총장이 그 돈을 자기 쌈짓돈으로 쓰고 본인 측근들 챙기는데 격려금으로 쓰는 의혹이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법무부가 직접 챙기겠다라고 하면서 법무부의 특활비 직접 배경은 당연히 이런 검찰총장이 돈 갖고 휘어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저렇게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는 거 보면 어때요? 돈이야 돈! 어? 검찰총장에게 잘 보이면 몇백씩 찔러주니까 당연히 검찰총장에게 이것들이 충성을 다한다 그러고 검찰 동의, 검사 동일체라고 얘기하고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능가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 그게 돈의 힘이에요. 돈의 힘. 법무부가 여태까지 자기네 한 식구였잖아.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자기 선배들이 법무부 장관하고 있고 전부 지네 한통속이었기 때문에 법무부가 굳이 검찰청 위에서 상급기관으로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검찰총장은 누가 오든 간에 자기네들은 법무부의 부하가 아니라는 소리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법무부가 명확히 검찰총장이 아닌 대검과 각 지청 그리고 각 지검에 돈을 내려주면 어떻게 돼요? 분명한 상하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분명한 상하관계가 이제는 성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법무부가 특활비를 직접 챙기는 게 맞는 것이죠. 여태까지 특활비를 고검장이나 지검장에게 다시 검사들에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법무부에서 모든 만약에 90억을 탔어. 대검이 검사 각 지검에다가 돈을 내려줘. 그 지검은 고검장들에게 나눠주고 고검장들은 일선 검사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모든 검사들은 대검에게 충성을 할 수밖에 없었어. 결국은 이 이익집단들은요 돈이 가장 큰 힘이에요. 돈줄을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우리가 착각한 게 왜 검찰들은 저렇게 똘똘 뭉쳐갖고 단합이 잘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들이 돈줄을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추미애 장관이 내년부터는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 그리고 대검 검찰청에 지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추미애 장관 진짜 구체적인 건 조금 더 얘기하지만 진짜 이 돈은요, 부서 기간 운영비로, 여러분들, 특활비가 그 부서에 운영비로 쓰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어? 운영비로 쓰인다거나 이게 격려비로 쓰이면 이게 말이 돼요? 정말 이거 잘못된 거죠. 어? 정말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요즘 맨날 법과 질서, 뭐 공정 정의 떠들고 있는데, 그렇게 법과 질서를 따지고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검찰총장이면 반드시 특수활동비 내역을 영수증을 첨부해갖고 공개를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떳떳한 사람들은요, 모든 걸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공개를 안 해요? 이게 70년 동안 검찰이 걸리지 않고 썼던, 매년 썼던 수백억의 국민의 돈이에요. 아니, 법과 원칙으로 한다며,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어느 조직이나 어느 공무원들이 영수증 없이 수백억을 쓸수 있는 조직이 있어요? 나 한번 물어보자.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한둘입니까? 검사들도 공무원이잖아요. 어느 조직이 영수증 없이 국민의 세금을 쓸수 있는 집단이 있어요? 어? 난 기가 막혀요. 다만 몇천 원짜리 영수증 하나 없으면 자기가 물어내야 되는 게 공무원 사회예요. 국정원은 국가정보원은 제외입니다. 국가의 안보가 달려있기 때문에 국정원을 제외하고 법원, 국회, 행정, 각 부와 그 소속 외청공무원은 영수증 없이 활동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상 특활비 사용 내역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며 사법심사와 국회 감사 대상이에요.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요, 특활비를 사적으로 쓰면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하고, 그 특활비를 유용하거나 5억 원 이상이면 개인 착복을 하거나 유용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5억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에 따라서 처벌이 되고, 특가법은 엄청난 최하가 징역 10년인가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자기 측근들에게 격려비를 돈 나눠준 거, 이거 배임 횡령입니다. 그쵸? 국민의 돈을 왜지 맘대로 격려비를 씁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우리 안중근 소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단체와 윤석열을 배임 횡령, 특가법 위반으로, 고발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윤석열은, 배임 횡령 맞죠? 그 다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에 따라서 윤석열을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반드시 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한 거죠. 왜 국민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씁니까? 어? 자기 어느 공무원이 그 부처에 배당된 돈을 갖고 지 마음에 든다고 지 측근들이라고, 야, 좀 고생 많지? 야, 용돈 좀 써라. 이게 말이나 돼요? 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요, 과거에 윤석열 말고 과거에도 이런 검찰총장들이 있을 때 누구에게 100만 원 나눠주고 200만 원 나눠주고 할때 적어도 이름 옆에 사인이라도 받았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적어도 과거 검사들에게 물어보면, 만약에 3천만 원 오늘 내가 나눠주려고 갔어요. 나눠주려고 10여 명 불렀어요. 그러면 돈 받았으면 옆에 사인이라도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과연 그거라도 하고 있는지, 그거라도 윤석열이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거라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시민단체들, 그렇게 검찰이, 야, 정의연 터는 거 봐봐요. 야, 정의연
시민단체 돈 어디 쓰였다고 그 터는, 야, 니네들 한번 털어봐. 어? 니네 도대체 특활비, 이거 국고횡령이나 배임횡령에 걸릴 수 있는데, 니들은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 니들 한번 왜 스스로 털지를 않니? 어? 나 기가 막히죠. 어? 얘네들이 여러분들, 얘네들이 정말로, 진짜 얘네들이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국민의 세금을 아무렇게나 써도 영수증 하나 첨부 안 해도 되고, 국민의 세금을 지네 경력금으로 쓰고, 국민의 세금을 업무 추진비도 아닌 지네들 부서 운영비로 써도 그 어떤 감사도 받지 않고, 얼마나, 어? 이런 돈들이, 응? 어디로 흘러나갔는지, 어? 도대체 어떤 본인들을 응원해주는 단체에는 준건 아닌지, 응? 그것도 현금으로. 떳떳하면 왜 현금을 쓰는데? 안 그래요? 떳떳하면 왜 현금을 쓰는데? 어? 정말 나쁜 놈들이죠. 시민단체나, 그런 데는 법인 카드 내용 하나하나 정보 공개, 응? 하고, 다 요구를 하고, 샅샅이 뒤지는 놈들이. 지네는 영수증 하나 없이, 응? 나쁜 놈들이죠.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냥 지금 여기저기서 우리 민주주의를 고소고발하는 사람들, 그 돈을 어디서 나겠어요? 저는 그런 의혹을 저는 제기합니다. 어? 수많은, 추미애 장관을 고발하고, 이인영 장관을 고발하고, 청와대 참모들을 고발하고, 저희 개국본을 고발하고, 김어준을 고발하고, 이런 사람들 돈을 어디서 나겠어요? 응? 요즘 활약 대단한 법세련 사준모, 저는 그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어? 왜 검찰에게 유리한 데만 그렇게 고소고발을 해줄까요? 어? 저는 그런 의혹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허건날 공정한 검찰, 자기네들에게는 너무너무 너그러우면서 남들에게는 너무너무 공정을 강조하고, 그렇죠? 참 나쁜 놈들 같아요, 지금. 정말, 검찰총장만 알고 있는 이 특활비, 왜 공개 못합니까? 어? 검찰총장만 알고 있는 이 검찰, 왜 대한민국의 세금을 사용처를 검찰총장만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내년부터는 법무부에서 직접 대검과 검찰총장이 아닌 대검과 지청에다가 돈을 직접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분노했죠?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압수수색 영장이 전부 기각이 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기각 사유가 이미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정경심 교수님이나 조국 전 장관, 법무부 장관일 때, 그러면 증거를 제출할 가능성이 없어서 70군데를 압수수색을 했나요?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동시에 이루려 그러면 결국은 공수처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미 제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과 반부패 2부에서 한 강제수사를 먼저 한 것은 잘못됐다. 아, 이게 말입니까? 어? 강제수사를 먼저 한건 잘못했다. 왜 그때는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고 왜 지금에 와서는 판사들도 그때는 다르고 그때와 지금이 왜 다른지 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양승태 기각 사유, 양승태 대법원장 그 당시에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더니 기각 사유가 주거 안정이래요. 양승태 집은 안정이 필요하고, 다른 집들은 주거 안정이 필요 없습니까? 이게 말입니까? 응? 이게 말이에요? 양승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사유가 주거 안정을 위해서 기각을 해줬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들이 무슨 판사고 더 이상 무슨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를 하겠습니까? 응?
나경원 압수수색 전부 영장 기각되고, 판사 출신, 검사 출신들은 알아서 서로 보호해주고, 알아서 서로 기각해주는 거예요. 판사들이 무슨 고소고발 당하면 검찰에서 적당하게 봐주기 수사를 하고, 사법부와 공조를 하고, 사법부는 그런 대가로 검찰에서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힘 있는 자들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적당히 기각을 해주고, 정치 검사도 문제지만요, 분명히 판사들 중에서는 정치 판사도 많아요. 그렇죠? 양승태 같은 애들. 우리가 지금 검찰이 하도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검사 판사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왜 먼저 그러면 왜 먼저 검찰 개혁이 필요하냐? 검찰이 개혁되면 판사들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을 하고 있고,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놈들이 사실상 자기네들의 그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법부와 공조를 하고 있는 거지. 사법부의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는 정치 판사들. 검찰만 개혁되면요, 사법부로도 알아서 저는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잖아. 현직 판사나 현직 검사들 구속영장 제대로 발부된 적 있나? 없어요. 응?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고. 하여튼 공수처 일단은 뭐 13명의 어떤 후보들이 지금 나왔는데, 제가 좀 봤어요. 공수처장 후보를 여야가, 그리고 법무부 장관 뭐 여기저기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동주, 전정민 변호사 두 명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후보를 추천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4명을 현재 추천을 했고, 이 중에서 두 명을 뽑겠다. 김경수 변호사, 강찬우 변호사, 동현, 송기호 변호사, 대한변협은 3명, 김진욱 헌재선임연구관 한명관 변호사, 이건희 권익위원장.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부장판사 출신의 전현정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7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을 얻어야 되니까 사실상 1기 후보자들은 사실 다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현재의 공수처법 후보자의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대폭 낮춘 수정안이 통과가 돼서 다시 한번 후보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공수처장은 출범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